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김경식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마리아입니다. 순정을 다 바쳐서 자, 우리 마리아는 할아버지, 큰할아버지가 6.25 전쟁에 참전하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희 큰할아버지는 전투를 네. 하셨고 할아버지는 의무병으로 참전하셨어요. 네, 아, 네. 그러셨구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한국에 대해서 마리아는 많이 얘기 들으셨겠어요? 그죠? 뉴스에 나와가지고 할아버지 그거를 보는데 와, 진짜 많이 바뀌었다. 네,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놀라셨고 저는 이제 한국에 오게 된 거는 가수하고 싶어서 한국에 왔어요. 아, 한국에 그렇게 해서 오게 됐다? 네. 아, 잘 왔어요. 잘 왔어. 한국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강아랑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개그맨 박경호로 갑니다. 뭐 빨간 뭐 빨간 뭐 이런 날씨에도 얼음 강물을 깨부시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해병된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자식아, 봤지? 와, 반갑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해병대 복장이 아니시네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해병대 상징인 빨간 티셔츠를 입고 상륙 돌격형 머리를 하고 왜 그 팔강무 사나이까지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는데 야, 진짜 해병이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거 캐릭터잖아요. 무대에서 선보이는 개그는 대부분 제 경험담인데요. 저는 해병대 장교 출신으로 대청도에서 해병대 6여단 전차소대장으로 3년간 군복무했습니다. 진짜요? 네. 아, 그럼 해병대에서 복무했던 그 경험을 살려서 만든 캐릭터인 거네요? 아, 어쩐지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아, 그럼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제 이 해병대 경험이 개그맨으로 자리 잡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는데 못 웃기면 웃길 때까지 해병 정신으로 앞으로 다양한 무대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께 웃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멋진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외 파병된 우리 군이 창군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성공적으로 구해낸 작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이 일어난 아덴만으로 가보겠습니다. 2011년 1월 15일 이곳은 3호 주얼리호입니다. 석혜균 선장은 여느 때처럼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선교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삑삑삑삑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뭐예요? 삑삑?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해적 훈련을 할 때 듣던 소린데? 이거 오늘은 훈련이 없는 날인데? 긴급 상황을 직감한 석 선장은 재빨리 조타실로 올라갑니다. 조타실에 도착하자 당직을 서고 있던 1등 항해사가 손가락으로 배 앞부분 오른쪽을 가리킵니다. 선장님, 해적입니다. 소형 보트 한 척이 3호 주얼리호 옆에 바짝 붙어 있었고 해적 한 명이 사다리를 타고 정말 순식간에 갑판 위로 올라갔습니다. 해적? 파이렛? 그렇죠. 그 뒤를 따라 어깨에 AK 소총을 걸친 해적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차분해야 한다. 석 선장은 3등 항해사에게 회사와 해군의 직통으로 연결이 되는 선박 안전경보 시스템을 누르라고 지시합니다. 야, 저라면 머릿속이 하얘져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또 석 선장은 안내방송을 내보내라는 지시를 하는데요. 해적! 해적이다! 빨리 대피소로 이동! 비상벨이 울린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해적 17명이 3호 주얼리호에 올라탔습니다. 3호 주얼리호에는 석 선장을 포함한 한국 선원이 8명, 미얀마 선원 11명, 인도네시아 선원이 2명, 모두 21명이 있었습니다.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총을 갖고 있잖아요. 시동을 끄기 위해 기관실로 가려는 그 순간 탕탕!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석 선장과 선원들은 재빨리 대피소에 몸을 숨겼죠. 선원들은 좁은 공간에 웅크리고 앉아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고요. 해적들은 이들을 찾기 위해서 선실을 뒤지고 다녔어요.
비상대피소는 원래는 선박 비상대피소가 없습니다. 해적들이 출몰하다 보니까 구출이 될 때까지 시간을 벌자 이렇게 해서 임의적으로 우리가 설정한 창고입니다. 밖에서 문을 여는데 우리가 이제 안에서 문을 잠글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해놓은 그런 창고입니다. 얼마 뒤 배의 진동이 멈추면서 정막이 흘렀는데요. 해적이 엔진을 꺼버린 겁니다. 선박 엔진의 소리가 선원을 찾는데 방해됐다는 생각을 한 거죠, 지금. 선원들이 숨죽이며 떨고 있던 그 시각. 청해 부대원들을 태운 최영함은 군수적재를 위해 지부티에 입항하고 있었는데요. 3호 주얼리호가 피랍된 지점은 청해 부대가 있는 지부티에서 2,6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시속 50km 고속으로 달려도 이틀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는데요. 청해 부대는 한시라도 빨리 피랍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합해군 사령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미 항공모함에서 F-18 전투기가 곧바로 출격했고 파키스탄 바보함이 3호 주얼리호를 따라다니면서 감시했습니다. 2009년에 창설된 청해 부대의 정식 명칭은 소말리아 해역 호송 전대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거리인 아덴만을 통과하는 국내외 선박을 해적과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파병된 부대죠. 왜 2009년에 파병이 됐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소말리아 해적은 2004년에 결성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지들 먹고 사는 거, 생계를 위해서 해적질을 해댔어요. 그러다가 군부를 앞세운 정치 세력과 국내외 사업가들이 개입하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로 변질됐던 거죠. 특히 청해 부대가 파병된 2009년부터는 활동 범위를 넓히면서 그냥 무고한 선박들을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다 납치해버립니다. 아, 그럼 돈을 받으려고 선원들을 납치한 거예요? 그렇죠. 국제사회는 더 이상 해적의 위협을 방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미국과 EU, 나토는 소말리아 대해적 작전을 전담하는 함대를 창설해서 아덴만으로 보냈고요. 우리 정부도 동참할 것을 요구하죠.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창군 이후 처음으로 해외 군사작전에 전투함을 파병합니다. 대피소에 몸을 숨긴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천장 입구 쪽에서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해적들이 쾅! 쾅! 대피소 천장 입구를 무언가로 있는 힘껏 내리쳤고요. 대피소 철문이 뜯겨 나갔습니다. 실내에서 들어오는 문은 우리가 안에서 잠가놨고 외부 갑판에서 들어오는 이런 한 1m 되는 맨홀로 돼가지고 그게 사다리가 돼갔어요. 뭐 진 같은 거 기억하는 그 맨홀이 있어. 그거는 잠그지는 않고 그냥 안에서 로프로만 이렇게 묶어놨거든, 줄로. 그곳을 통해서 침투를 했어요. 해적 두목으로 보이는 사람이 대뜸 선장부터 찾는데요. 내가 선장이다. 석선장이 이렇게 대답하자 해적 두목은 배의 국적을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배라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해적들은 흥분하기 시작했는데요. 3호 드림호를 아냐고 묻습니다. 3호 드림호요?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석선장이 같은 회사 배라고 하자 해적들은 일제히 코리아와 3호를 외치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인데요. 2010년 4월에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3호 드림호는 95억을 주고서야 217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대한민국 선박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거죠. 그래서 한국배 한국선원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해적들이 기뻐한 거네요. 국적을 묻더라고. 꼬리하니까 꼬리하다 하니까 이 자식들이 꼬리야 꼬리 엄청 가만 지른다. 이상해서 그걸 왜 좋아하는데 물으니까 한국하고 자기들은 협상하기가 쉽다 그러고 또 한국 선원들은 자기들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듣는다 그래요. 선박 안전경보 시스템을 눌러서 도움을 요청하긴 했지만 청해부대에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때 석 선장은 기지를 발휘합니다. 조타실 컴퓨터 앞에 앉아 바둑게임을 하는 척하면서
해적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청해부대에 도움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던 거죠. 야, 지금 내 머리가 좀 복잡하고 마음이 좀 안 좋다. 게임 좀 하겠다 그랬어요. 자기들은 바닥을 모르잖아. 바닥 재미도 없으니까 가버리더라고. 가자마자 나는 관계기관, 뭐 대리점이니 회사니 에이전트 국군이니 다 보냈어요. 저 청해부대. 이메일을 받은 청해부대는 석 선장에게 두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선원의 안전 여부, 그리고 해적의 동태를 자세히 파악해달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소말리아 영해로 들어가는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켜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해적 17명 중에 4명이 모선을 타고 출항을 하는 겁니다. 어? 아,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석 선장은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또 의심스러운 상황이 일어납니다. 해적 등목이 소말리아로 출발하자고 재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석 선장은 너희가 엔진을 정지시킬 때 조작을 잘못해서 고장이 났으니 너희가 고쳐라. 돌아오는 대답은 엔진을 조작할 줄 모른다는 거였는데요. 석 선장은 깨달은 거죠. 아, 아까 모선을 타고 출항한 해적 4명 중에 엔지니어가 있었구나. 석 선장은 청계부대에 선원 모두 안전함, 해적 인원 13명, AK 소총과 기관단총, 로켓포 보유, 좌우 선교와 조타실의 해적 배치라는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보냅니다. 석 선장이 시간을 끄는 동안에 청해부대는 구출작전 계획을 짜면서 긴급 출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청해부대는 파병전에 이미 구출작전까지 염두에 두고 훈련을 했었거든요. 멋있어요. 이는 우리 선박이 해적에게 피랍된다면 어떤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구출해야 한다라는 군수뇌부의 결연한 의지였기도 하고요. 원래 파병부대 지휘권은 합동참모본부가 가지고 있는데 합참보다는 현장에 대해서 더 잘 아는 해군작전사령부가 지휘하는 것이 더 전문성 있다는 판단을 하고 해군작전사령부에게 지휘권을 넘겼습니다. 자, 2011년 1월 15일 오후 6시 30분 군수 적재를 마친 청해부대는 3호 주얼리호가 있는 아덴만을 향해 출항했습니다. 해작사, 즉 해군작전사령부는 실시간으로 바다 위에서 작전을 준비하는 대원들과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아덴만으로 향하는 최영함에서 청해부대 특수대원들은 선상해기장을 테이프로 선박 이동로를 만들고 선박 구조를 몸으로 익히는 훈련을 수없이 되풀이했습니다. 저격수들은 달리는 선박 위에서 정확한 사격을 위해 그네를 타고 사격을 하기도 했고요. 인질이 아니라 해적만 제압하는 훈련도 반복했습니다. 아,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것이 느껴지는데 정말로 든든한데요. 출항하고 이틀이 지난 1월 17일 밤 11시경 최영함 레이더에 3호 주얼리호의 위치가 잡혔습니다. 3호 주얼리호는 처음 피랍된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요. 엔진 고장을 핑계로 무려 6시간 동안 배를 정지시키고 선박 방향을 알려주는 자이로스코프를 속으로 조작해 지그재그로 엉뚱한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시간을 끈 석 선장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와, 6시간이요? 선장님 정말 대단하신데요. 피랍 4일째 3호 주얼리호는 갑자기 속도를 올려 근처에 있던 몽골 선박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호 주얼리호에서 소용보트가 분리되는데요. 혹시 납치? 맞아. 해적 13명 중에 5명이 소용보트에 올라탔어요. 청해부대는 이때가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리고 곧바로 1차 구출작전에 들어갑니다. 링스 헬기가 몽골 선박에 접근하자 당황한 해적들은요, 피랍을 포기하고 3호 주얼리호에 복귀하기 시작했어요. 작전 시작! 그렇죠, 작전 시작입니다. 고속보트에 탑승한 UDT 검문검색대 공격팀 대원들이 3호 주얼리호에 접근하기 시작했고요. 최영함도 고속으로 기동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링스 헬기가 정지 비행을 하면서 사격 방향을 잡으려고 하면 해적 소형보트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고
또 사격 방향을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고 아주 귀신같이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고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사다리를 걸고 3호 주얼리호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해적과는 많이 다른데요? 이때 흰색 깃발을 흔드는 해적의 모습이 포착되는데요. 이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전투지휘소에서는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UDT 검문검색대장을 포함한 3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자, UDT 공격팀 대원들이 3호 주얼리호에 접근하자 선원들을 방패 삼아서 숨어있던 해적들이 갑자기 뛰쳐나온 거야. 그리고 기관단총으로 조준사격을 한 것이었어요. 1차 구출작전 이후에 청해부대 분위기는 일단 저희가 거기서 이제 백기를 들고 이제 투항한다고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약간 좀 방심하고 무방비 상태로 이제 좀 당하다 보니 분노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느껴졌고 해적들을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 그 다음번에는 완벽하게 준비해서 완벽한 작전으로 해적들을 한번 박살내버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청해부대는 2차 구출작전을 시작하는 시간을 정하기 위해서 고심을 합니다. 사람이 가장 무기력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이 새벽이라는 군의관의 의견과 3호 주얼리호에 접근할 땐 어두워서 은밀성이 보장되고 선박에 등반한 이후엔 날이 밝아서 해적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UDT 팀장의 의견을 종합해서 여명이 밝아오기 1시간 전인 새벽 4시 46분에 작전을 개시하기로 합니다. 와, 정말 2차 구출작전에 심혈을 기울였네요. 우리에겐 아덴만 여명작전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2차 구출작전의 처음 이름은 불꽃작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촛불처럼 태워 3호 주얼리호 선원들을 구하고 대한민국과 우리 해군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켜내고 말겠다는 다짐과 각오가 담겼죠. 불꽃작전, 의미가 너무 멋있는데요. 청해부대는 2차 구출작전을 개시하기 전에 여권조성작전, 즉 일명 기만작전을 시작합니다. 자, 이 작전의 목적은 뭐냐? 해적들을 흥분하게 그리고 또 불안하게 쉬지 못하게 청해부대의 공격에 둔감하게 만드는 거죠. 기만 작전 당시에 함정에서는 이제 헬기와 이제 모든 이제 선박들이 접근하면서 기만하는 사격, 위협 사격을 했었고 원래는 해적들이 조금만 접근해도 좀 예민하게 반응을 많이 했었는데 바로 총을 들고 나온다든가 뭐 그렇게 했었는데 계속 기만 작전을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시행하다 보니 해적들이 이제 조금 무신경해지고 저희가 이제 침투할 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2011년 1월 21일 4시 46분 아덴만 여명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초원 전투배치 실전! 먼저 최영함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UDT 고속보트가 그 뒤를 따르고 링스 헬기까지 출격을 마쳤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우리 청해부대원들이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잖아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드디어 공격 명령이 떨어졌는데요. 링스 헬기는 3호 주얼리호 선교 오른쪽 외부 갑판에 있던 해적 4명을 향해서 K6 기관단총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최영함의 M60 기관총이 선교 왼쪽에 몰려있던 해적을 향해 불을 뿜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검문검색대 공격팀 대원들이 3호 주얼리호 뒤쪽으로 접근합니다. 서서히 아덴만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최영함과 링스 헬기의 엄호를 받으면서 UDT 공격 1팀이 등반을 하는데요. 자, 일단 여기서 사다리를 타고 3호 주얼리호에 올라야지만 본격적으로 작전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걸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와, 정말 신기할 정도로 특수 작전용 사다리 길이와 선박의 높이가 딱 맞았습니다. 이 사다리는요, 천안함 구조작전 중에 전사한 고 한주호 준이가 생전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공격 1팀에 이어서 공격 2팀도 안전하게 등반했습니다. 1팀이 먼저 이제 올라가서 그 주변 상황을 이제 거의 정리를 해놨었습니다. 1팀이 올라갈 때 이제 저희가 밑에서 엄호 사격을 해주고 그리고 1팀이 다 올라가고 난 뒤는 1팀이 이제 그 위를 선박을 장악하고 그때 올라갔을 당시에는 좀 안정화된 분위기,
예, 그렇습니다. 두 개 공격팀은 성광 포금탄을 투척하는 동시에 위협 사격을 하면서 성교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자, 숨어있던 해적들도 모두 제압하고 선원 13명을 전부 구출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비보가 전해집니다. 석혜균 선장이 총알 6발을 맞고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당시 공격팀 대원들은 선교에만 진입한 상태였는데요. 아직 제압하지 못한 해적이 남아있지만 작전을 중단하고 일단 석혜균 선장을 최영암으로 옮깁니다. 상태가 위독했던 석 선장은 미 헬기에 실려 오만 살랄라 술탄 카부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워낙 몸에 총상을 다발성 총상을 입은 데다가 특히 그중에 서너 발이 이제 복부에 있는 내장기관을 다 파괴하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몸 전체가 다 오염이 되면서 이제 부패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별로 견딜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처음에 가서 보니까 완전히 온몸이 벽돌 조각같이 시퍼겋더라고요. 시퍼겋고 그 열이 굉장히 많고 완전히 치료를 하려면 근본적으로 이제 근치 수술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수술이 굉장히 커지게 되죠. 왜냐하면 그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요소들을 일일이 다 들어가서 제거를 해내야 되니까요. 그건 이제 만만한 수술이 아니니까 쉽지 않겠다 싶었죠. 2011년 1월 21일 오전 9시 45분 우리 자랑스러운 UDT 검문 검색대 공격팀 대원들은 3호 주얼리호 내부 57개 격실에 대한 수색을 완료했고요. 해적 13명 중 8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했습니다. 선원 21명도 모두 구출했습니다. 본인에 대한 사명감이고 그리고 팀워크 있고 부팀장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 혹시 내가 없으면 네가 이제 그 밑에 후배들을 잘 이끌어서 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선배님들이 이제 솔선수범 희생이 있어서 그 팀워크가 좀 더 잘 이루어졌던 것 같아서. 장군 이래 최초의 해외 인질 구출 작전인 아덴만 여명 작전은 완벽한 성공을 거두면서 대한민국과 해군의 위상을 전 세계에 떨쳤습니다. 평소 훈련의 땀 한 방울이 전투의 피 한 방울이란 생각으로 훈련했던 시간과 우리 국민과 선박은 우리 손으로 지킨다는 사명감, 치밀한 사전 계획으로 이겨놓고 싸운다는 선승구전의 자세가 어우러져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우리 총해부대는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선원들을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석혜균 선장님의 용기와 희생, 저 멀리 오만까지 한 걸음에 달려와 석 선장을 치료한 이국종 교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아덴만을 지나는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든든한 청해부대원들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네. 네, 대한민국 군인분들에게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